게미네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2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침투 마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1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비타르침 D 몇 주 전에 큰 고심 끝에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도나텔로로 지었고요. 우리 도나텔로는 순하고 겁도 많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제가 화가 산 호랑이 맨투맨만 입으면 옷 소매를 물어뜯는 겁니다. 이게 긴팔이라 그렇다? 아니올시다. 다른 긴팔 티를 입으면 전혀 물어뜯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화가 산 호랑이 맨투맨을 입지 않으면 해결되는데 이 맨투맨이 적당한 두께에 적당한 따뜻함을 갖고 있어 몇 년째, 벌써 몇 년째 잠옷으로 입고 있어서 쉽게 보내줄 수가 없네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해요, 침디. 그럼 비다오스. 증거사진 및 동영상 첨부합니다. 해서 동영상과 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도나텔로네요. 그래서 막 물어뜯어, 계속. 막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는 도나텔로. 한도 끝도 없이 그냥, 트위스트 그냥. 2세 왕 회원님인데, 나텔로 왜 이렇게 그 옷을 물어뜯어? 꼴보기 싫어? 이거 봐요. 왜 여간 그 옷이 꼴보기 싫은가 봐. 꼭이 자수 있는 부분에. 미친 듯이 물어뜯네요. 도나텔로. 근데 그 지금 찍어주시는 분이 그 윤서망으로 보이는데 자꾸 꼴보기 싫냐고 물어보는 게 어떤 본인의 그 속마음을 도나텔로의 행동에 그 빗대어가지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윤서망 좋게 봤는데 대가리 한번 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뭐 오래 입었으니까 그 비슷한 그 맨투맨 하나 사셔가지고 입으시고 이거는 도나텔로한테 물려주는 건 어떨지. 도나텔로도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가족한테 이제 옷 물려주는 거는
아름다운 또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니까 기분 좋게 도나텔로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데이세체님의 사연입니다. 이병건! 당신의 귀찮음은 가짜 귀찮음이야! 얼마 전 침투부를 보던 중 겨울의 묘미는 이불에 쏙 들어가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거지! 라고 말했던 당신. 나는 알아버렸어. 당신의 그 귀찮음은 가짜 귀찮음이란 것을. 아니, 귤 까는 행위가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걸 까먹어? 귤은 특히나 까먹고 나서 손까지 씻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맨날 귀찮다 귀찮다 하면서 세팅은 또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나 같은 진짜 귀찮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래서 결론은 이병건 당신은 만사가 귀찮은 척하지만 그 귀찮은 귤까지 까먹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게 내 결론이야. 반말 사연에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짐디는 저처럼 진짜 귀찮음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너무 부지런해 보여요. 그럼 비타우스. 자, 데이세체님의 진짜를 주장하는 사연 잘 봤고요. 귤을 까먹는 게뭐 진입장벽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 까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그렇지만 막상 한번 까기 시작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뇌는 만화 보고 손은 자동으로 이제 까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넘기면은 그렇게 귀찮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귤 까는 거는. 엄두를 못 내는 그 단계. 근데 만화책을 보면서 그 귤을 준비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알아서 손이 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짜 귀찮음이라고 주장하는 요거에는 좀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귤 까먹고 손을 씻어야 된다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데이세첸 당신이 가짜 귀찮음이야. 귤을 까먹고 당연하게 손을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당신이 가짜야. 귤 까먹고 그냥 손을 씻을 생각 자체가 없는 내가 진짜 귀찮음이 아닐까? 자, 그래서 저는 귤 까먹고 손안 씻습니다. 손가락 텁텁하게 돼 있는 거 즐겨요. 그래서 만화책도 잘 넘어가요. 자, 귤향도 나고 좋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삼킹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침디! 왜제 이름이 삼킹이냐고요? 최근 저에게 세 번의 킹 받는 일들이 일어나서입니다. 첫 번째 킹 받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잠시 일을 쉬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만둬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는 수강생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에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렇게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킹 받는 일은 저는 친구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친구 또한 이번 일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와중에 반값을 올린다네요. 결국 친구는 이참에 아버지 농사를 돕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갔고, 저 또한 직장을 잃은 백수라 본가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화룡점정. 정말 킹 받는 일인데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겁니다. 위의 일들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와중에 갑작스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저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찾아갔지만 그 친구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큰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한순간에 직장, 집, 여자친구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침디라면 어떻게 극복할지 침소리라도 좋으니 아무 말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비트하우스. 삼킹님의 그 절절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무려 세 번이나 겹쳐서 일어나는데 저는 제 3자 입장이라 뭐 이거를 뭐 100분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 이거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이제 안 좋은 일 게이지로 수치화를 해봅시다. 한30 정도의 안 좋은 일이라고 쳐요. 근데 하나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방값이 부담돼서 빼야 되고, 이 하나하나가 한 달에 한번 터져도 괴로운 일이에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그러면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 5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견디기 힘든 일이 한 30에서 40게이지 정도 되는 게세 번이 터졌어. 그러면은 90에서 120게이지 정도 차는데, 이거를 나눠서 50씩 항상 버겁게 사는 것보다 한꺼번에 터져서 이번 일 처리하고 한 3개월 좀 넉넉하게, 좀 평안하게 사는 게 오히려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거는 물론 나쁜 일입니다만 좋은 일도 있어요. 자, 열받죠? 난방비가 아껴집니다. 자, 이 아낀 난방비 침착맨 방송으로 승화시키면 되겠죠? 여자친구 만날 시간에 침투부를 본다? 그것만큼 또그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방 안에서 침투부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연 읽어드리면서 이제 또 채팅창에 그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막 올라가는 그 응원의 그 채팅 보면서 또 이게 또 훈훈해지면서, 그쵸?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뭐 어려운 일이라는 게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맞서 싸워! 그냥 당해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요령이 없고, 그냥 맞으면서 배운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멍하니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스려서 쉬셔서 하나하나 좀 정리하시고 다시 또 재도약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아, 지금 삼킹님을 사킹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또 킹받는 일이 또 있었나요? 방금 제그 솔루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다음 사연, 민슐랭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의력이 넘치는 흔한 이과생입니다. 주펄님이 나온 배텐을 듣다가 문득 만화 소재가 떠올라서 올려봅니다. 카페에 올려보니 반응이 좋아서 침대의 반응도 보고 싶네요. 바로 갑니다잉! 자, 만화 내용이요. 세상이 대충 발전한 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흥미만 찾게 된다. 온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 되고 유튜브 구독자가 권력의 지표가 된다.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갑질이 허용되는 시대이다. 범죄자는 채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는 서로 맞구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선거가 시작되면 최대 구독자를 찍은 탑 A 채널은 자동으로 후보가 되고 서로 대결을 펼쳐 이긴 쪽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 그리고 1,000만 구독자를 찍은 주펄 채널과 침투부 또한 이 대선에 참가하게 된다. 야망을 가진 주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침착맨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점점 1등에 가까워지는 침착맨과 하락하는 주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우정과 배신, 외부 세력의 압박을 그린 감동 실화 드라마. 구독자 수가 적은 여주가 양아치한테 봉변을 당하다가 대기업 남주가 나타나 구해주는 클리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도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평가해 줘잉. 재밌네요. 재밌고, 뭔가, 저는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읽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전 세계 직업이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나로 한정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아니, 그럼 먹을 거는 누가 생산하고, 어? 뭐, 공산품들은 누가 생산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떠오르는 진짜 기본적인 반박거리를 무시한 채 그냥 속행하는? 저는 이좀 허술한 이야기 구조가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다 뻔뻔하게 막밥 지어 먹고, 어디선가 생산된 밥 지어 먹고, 그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이런 그 딱,
이야기의 한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막 파고드는 몰입감이 있는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한번 이걸로 만화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떨지. 저도 이제 되게 애독자가 돼서 읽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세상이 대충 발전해서 생산도 대충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무조건 내 말이 맞음님의 사연이에요. 침하,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양주불 한지한달 정도 돼가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고양이는 바로 제방 천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70, 80년대에 지어진 옛날 가정집인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 외벽 어딘가에 구멍이 생겼는지 한달 전부터 양이가 천장 위에서 발톱으로 드르륵 드르륵 대패질을 하고 꾹꾹이를 해야 됩니다. 귀찮은 마음에 그냥 두고 봤는데 이 녀석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날도 풀렸겠다. 이제 이 기생양이를 내보낼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영상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걸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천장에 대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어라? 일시적이기는 하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천장 쪽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어놓을 수는 없을 터. 인 양간 소음을 해결할 수 있게 침디가 지혜 굴림 한번 해줘잉. 아, 그러니까 1층, 2층 있으면 1층, 2층 중간에 그 냥이가 그 뚫린 벽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산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중에 냥이가 막 새끼도 낳고 해가지고 막더 시끄러워진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호랑이 울음소리로는 될것 같지가 않고요. 내가 냥이를 사이버 냥이를 키운다. 이런 거 어때요? ASMR, 고양이 ASMR 혹은 유지비가 하나도 안 드는 평생 무료 컨텐츠. 와우인데 결제 안 해도 되는 와우. 분명히 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사료비나 뭐 어떤 그 모래나 고양이 모래나 막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용이며 뭐 예방접종이며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러면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나 어떤 살고 있는 것들 느낄 수 있고 또 적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커신 고양이 한번 분양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거기다 털도 안 날리죠. 자,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의 이세돌잔치님의 사연입니다. 비타르 침딩. 침딩은 침청맨 궁딩이의 줄임말입니다. 왕날편 무한으로 즐기다가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가족들의 옷 훈수 때문에 너무 열이 받습니다. 저는 키가 174에 상체는 마르고 하체는 비만인 20살 여자입니다. 하체 비만이 컴플렉스라 침덩이 같은 엉덩이가 부각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침덩이는 귀엽지만요. 여튼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90년대 힙합 바지 마냥 기장이 긴 청바지나 통이 넓은 카고 팬츠를 즐겨 입고 상의는 길고 박시한 검정색 티셔츠를 선호하는 데다가 볼캡 모자도 자주 쓰니 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십니다. 아니, 너는 여자애가 무슨 푸대자루를 입고 다녀? 몸에 딱 맞는 슬림한 옷을 입어야지, 이쁘지. 라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머니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한발더 나가, 야! 너 어디 공사장에서 일하다 왔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언니는 래퍼냐고 놀리고 힙질이 같다고 합니다. 나름 머리도 긴 편인데 여자답지 못하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 가족들에게 제 취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침딩. 아, 이거는 차라리 푸대자루를 입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는데 푸대자루를 입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야, 너 무슨 푸대자루를 입고 다녀? 하면은 나 그냥 푸대자루 입고 있는데 별 생각이 없죠. 푸대자루 한번 입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체 비만을
이세돌의 이세돌 잔치님이 제 그 침덩이를 볼 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세돌의 이세돌 잔치님 그 방댕이를 보고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전형적인 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만 스트레스 받고 지만 신경 쓰고 지 혼자 연애했다가 지 혼자 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세는 원래 남의 신경을 진짜 많이 쓰는 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뭐 인터넷에 뭐 막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근데 그게 20세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보안책으로 푸대자루를 입자. 이 정도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투부대찌개님의 사연입니다. 침디, 그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 SS상에서 거래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물건이 오긴 왔는데 적혀있던 설명과 달리 배송도 엉망인데다가 매우 중고감이 심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이 왔었더랬죠. 그렇게 이상함을 느껴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이미 거래자와의 연락은 끊겼고 계정 또한 사라지고 없더군요. 결국 저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사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거래 금액이 큰 편이 아닌 1, 2만 원이 넘자는 금액이라 큰 손해는 없었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더군요. 소액 사기로 신고를 할까도 고려했지만 금액도 적고 사기 축에도 못 낄 것 같아서 신고하면 오히려 저만 우스운 꼴이지 않을까 싶어서 연초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화를 눌러 참고 있습니다. 침대는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비슷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침대가 저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추신, 일부러 소액만 노리고 사기치는 일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이 적은 사기라도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침청자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늘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액으로 사기치면은 1, 2만원 애매하잖아 신고하기가. 에이씨 똥밟은 셈 치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리담에 사기계의 박리담에 요거는 좀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거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중고가 그냥 쌓여 있다가 그냥 뭐 주변에 주거나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 대학생 때 돈 쪼들릴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냅두면 뭐 쓸 일이 있겠지. 그러다가 그냥 삼각김밥 먹고 이러니까 거래하는데 그 스트레스 느끼는 것보다 그 시간에 게임하는 게 더 인생이 그 더 만족감이 높고 한다 그런 어떤 그 합리화를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중고 거래를 계속 꾸준히 하면은 그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 요거는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고 제가 되게 나쁜 습관인 것 같고 요 사기 당한 거는 저 같으면은 넘어가요. 이게 할 때 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 움직임이 10만 원어치의 스트레스예요. 저는 여기 막 신고하고 뭐 해서 그 사기 내역이 적고 제출하고 또 전화오고 또 받고 그래 그게 이제 범죄 집단이 노린 바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테러리스트와 결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쁜 소액 사기단과 네 그 나쁜 악수에 넘어가는 타협하고 마는 그런 나쁜 소비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힘내시고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은 자 뭐 가방이 있어요. 근데 명품이야. 뭐 300만 원 해요. 근데 이게 쓰임새 그냥 실용성으로 치면은 300만 원 값어치를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쵸? 뭐 가방 본연의 그 어떤 뭐 기능만으로 봤을 때. 근데
많이들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션 소품이기도 하고 디자인이 이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여러모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었을 때, 아, 이거 300만 원어치 가치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느낀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건, 일단 2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건 2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냅두세요. 쓰던가 말든가. 일단 2만 원 주고 산 2만 원짜리 물건이 내 집에 있으니까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나중에 2만 원짜리는 어차피 중고로 팔 때도 제 값을 거의 못 받거나 남 줘야 되고 혹은 남 줘도 욕먹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쓰다가 다시 또 중고로 팔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보관하면서 아, 우리 집에 2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자, 사기꾼 너구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사기도 못 쳐요, 전. 자, 링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짐디. 저에겐 초등학생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오래 함께하기도 했고 해서 저에겐 좀 남다른 의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새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오래된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 입니다. 이 친구들과 딱히 싸운 것도 아니고 간간이 만나면 잘 놀지만 뭔가 오래된 친구니 의무감으로 연을 이어가는 느낌? 진짜 친구라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과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경우가 많아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은 오래 본 친구, 즉 함께 보낸 시간이 긴 친구들이지 않나요? 침디. 함께한 시간과 우정의 깊이는 비례하는 게 아닌 걸까요? 침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만 이상한 걸까요? 이거는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친구들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토탈 만나서 쌓아온 어떤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 6개월간 만난 경험치가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제 오래된 친구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거리감을 느꼈을 때, 아, 내가 좀 비정상인가? 이렇게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물론, 1, 2년 만에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재밌고, 뭐, 만나서 뭐, 속 이야기도 막 편하게 하고, 그런 전형적인 오래된 친구도 있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은 너무 편해요. 재밌고. 근데, 링구님의 사연에 나오는, 링구님의 심리가, 이것, 제가 이게 정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느꼈다면은 그냥, 안 친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인데 안 친한 친구.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코드가 안 맞다거나, 내 코드가 막 변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가는 대로. 오래된 친구는 그냥 친구. 그리고 요즘에 만나는데 더 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는 친한 친구. 이렇게 해서 놀면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계속 생각하면 좀 이상해져. 친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 친구, 친구 계속 하다 보면, 게슈탈트 붕괴 현상인가? 뭐, 아무튼. 친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내가 좀 망가지는 것 같고, 뭔가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생선구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올해 27이 된 프로 불편러가 되려는 남자입니다. 분명 몸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두달 넘게 다니고 있는데, 커지라는 근육은 안 커지고 내면의 불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그대로 탈의실에 들어오고 양말 신은 발로 물을 밝게 만들고 헬스장 슬리퍼는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러닝머신의 TV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켜져 있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괜히 일이 커질까 싶어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불편함을 외치는 중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서 운동하며 침터비 왕날편 쏘투브를 들으며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많은 불편한 부분이 참을 수 없네요. 침디, 저는 어떻게 해야 운동과 침투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비타우스.
이거는 제가 진짜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진짜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7댄 프로 불편러 생선구이님 잘 새겨들으세요. 헬스할 때요, 왔다 갔다 할때 계속 주변 시야가 보이고, 그 주변 시야에 보이는 그 행태들이 불만인 거잖아요. 이동할 때 무조건 유튜브 보면서 가세요. 트위치 보거나. 그거 보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가면 전혀 안 거슬려. 그러든지 말든지야. 인터넷 중독이 먼저 되세요. 하면서 계속 그 뭐야, 인터넷 그 뭐 뉴스 같은 것도 계속 보고, 전혀 뭐 TV 켜있던 말든 상관도 안 해. 그럼 관장님이 신경 써야 될 거고, 헬스장 슬리퍼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거? 전혀 눈도 안 가. 근데 이제 뭐, 양말 신는 발로 물을 밝게 만들고, 요거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밟아도, 아이씨, 뭐야! 그리고 바로 그 유튜브. 잠깐, 아이씨, 뭐야! 바로 유튜브. 뭐 하면은, 씻을 때도 유튜브 보면서 씻어. 수건으로 닦을 때도 한 손으로는 계속 보고 있어. 한 손은 계속 유튜브야, 고정이야. 물 묻어? 물 묻으면은, 그 팔꿈치 쪽으로 물 닦아가면서 봐. 닦아가면서. 자, 그렇게 하면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해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팅페리 청취자, 침펄풍 유니버스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자, 수수께끼 낼게요. 금니발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금니발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광고 그 시그널 송을 임세모님이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를 엔딩 송으로 듣고 요번에는 중간 광고는 임세모님의 기존 그 시그널 송을 틀어드리면서 좀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수께끼는 금니발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용 였습니다.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가위!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나눈 편지가 오후 2시 55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금리빨을 보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용? 였죠? 정답은 시금치! 시금치, 씨, 금치, 금치, 금치를 봐서. 시금치. 옛날에 케이님이 편식할 때 시금치 그 위로 천장으로 팍 던져가지고 천장에 붙였던 그 시금치.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기애애해졌죠. 펄짱님의 사연입니다. 낙서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밤마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야식과 함께 침투부를 보는 유부 아재입니다. 저희 고민은 낙서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인데요. 아내가 여기저기 이상한 낙서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침펄 포토카드에 낙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침펄 포토카드는 제 평생을 통틀어 구매하고 나서 가장 현타가 크게 왔던 세상 쓰레기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넣어도 쓰레기통한테 미안해질 만큼 매차구차 쓸모가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침펄 카드에 괴상한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건 당연하게도 아내가 한 짓이었습니다. 심지어 낙서를 안 한 척 포장도 다시 해두었다는 게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감히 나의 주펄에게 이런 짓을? 저는 이 충격으로 가정생활에 회의감을 느꼈고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줘요, 침디. 이 가정생활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아래 낙서 자료를 첨부합니다. 아, 뭐 장단을 어느 장단에 맞춰달라는 거야? 쓰레기에 맞춰달라는 거야? 어? 소중한 주펄에게 감히 이런 짓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자, 아내분이 막 여기저기 낙서를 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자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토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 어?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는 포토카드. 버리면은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통한테 미안할 정도인 침펄 포토카드가 이렇게 그 비닐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열어봤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주호민 작가님 이렇게 있고 한데 아 여기다 낙서를 해놨어요. 아내가 주호민 작가님한테 이 뒤쪽에 안 한 것 같이. 그리고 다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비닐을 덮어놓은 거야. 억깡 주펄, 어깨 깡패 주펄. 아, 아, 크리링과 손오공 뒤에 꼬리 디테일. 꼬리 디테일까지 있는 거. 머리 단발 스타일로. 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놓고 덮어놨다는 게. 아 맨다리. 그리고 갑자기 아기 상어. 시처럼 써놓고 뭐 국화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왜 아기 상어가 죽었어? 왜 이래? 뜬금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채팅창에는 아이씨 별 생각 없이 물 먹으면서 보다가 키보드에 뱉었잖아요. 계속 보게 되네요. 제발 핸드폰 배경화면 할 수 있게 정면선 찍어주세요. 자 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캐드먼. 다들 제 고민에 깊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 그간의 행적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캐드먼을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그냥. 그리고 여기 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일러스트가 있으면 그냥 사진이나 일러스트 있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그려버리네요. 그냥
에스케드먼.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진짜로 재능이거든요. 딱 봤을 때 유쾌해지면서 웃을 수 있게 하는 요.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그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딱 보면은 선이 느껴지죠. 그냥 그림 잘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 잘 그린 사람. 여기 봐. 다리 봐. 그냥 딱 봐도 잘 그린 사람이잖아. 야, 아, 진짜 감상 잘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탄스럽고, 제가 그 뭔가 그, 감사히 봤다는 의미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놀랍게도, 왕날편에는 그, 청취자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 몇 차, 9차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순수님의 사연입니다. 자, 영 안 하세요 다침.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20대 청년이 다람쥐 썬더 침디에게 휴가에 관한 고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전우분들은 휴가를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말년 때 몰아서 쓰더라고요. 일명 말출이라고 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군생활을 하면 할수록 호봉이 늘어나고 계급이 올라가기에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편해지는데 차라리 짬찌일 때, 즉 계급이 낮을 때 휴가를 많이 써서 그 기간을 단 며칠이라도 날려버리고 말년 때는 어차피 아무도 건들 수 없겠다, 그냥 생활관에 짱 박혀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자는 말년에 시간도 잘 안 가고 사회에 미리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역 후에는 매일매일 휴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군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군필자 침디와 침청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순수님의 이 합리적인 의심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휴가 있으면 제때 때 그냥 다 써서 나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진짜 그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내 동기들은 휴가를 다 아껴놨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붙여가지고 나가. 근데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 맛있는 반찬 아껴 먹는 것처럼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이 힘들 때 휴가로 도피를 한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면서 나쁜 생각인 게, 자 보세요. 2등병, 1병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막 허겁지겁 넘어가. 하루하루가 막 그냥 막 넘어가. 근데 병장 되면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정신없이 보낼 수 있을 때 정신없이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순수님의 어떤 이 의견,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충분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힘들 때 바로바로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군대 여기가 악질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막 하루하루가 어영부영 막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맨날 막 집합 걸고 맨날 그 오늘 그 결산하고 해가지고 막 맨날 막 괴롭히고 하면은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나갈 수 있다면 말이죠. 자, 이거 이 부분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남들 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이뻐요. 동기 있을 때 같이 있고 동기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안 그러면 좀 서로 꼬이면은 현타옵니다. 자, 다음 사연. 절대 보라이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저는 올해 대학원 입학을 앞둔 새내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고민은 대학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엄청 깐족거립니다. 1. 어머니 지인 왈. 대학원 갔다고? 우리 땡땡이도 취업 안 되면 대학원이나 가라고 해야겠다. 2번 사례. 친척들 왈. 대학 졸업했다고 그래서 뭐 할 거냐? 대학을 왜 가니? 너네 엄마 아빠 등골 휘겠다.
형 취직은 안 해? 3번 친구들 왈. 야! 대학원 가기 쉽잖아. 준비할 게 뭐 있어. 4. 열받게 하는 친구. 대학원 합격 소식에 헐! 야! 그거 개비싸겠다! 등등 열받게 하는 사연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축하 응원은커녕 이런 말만 들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곧 있을 친척들 모임에도 저 소리를 돌림노래로 12번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명한 침디 도와줘잉. 추신, 힘든 시절 침디 방송 보면서 많이 힐링했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대학원 입학을 했다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이러쿵저러쿵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세요. 저 대학원 그냥 포기했어요. 안 갔어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 안 갔다고? 예, 안 가고요. 이번에 그 새로 떠오르고 있는 IT 그 외국계 회사 입사했습니다. 어, 그래?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돈 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 깜짝 놀라. 그러면서 어, 그래? 그 어딘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송대인데요. 송대 기업인데요.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 거기 어디 있어? 사실은 제가 지어낸 가상의 기업이고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 뭔 말이지, 이 새끼? 송대에 들어갔는데 가상의 기업이야. 근데 저 사람이 만든 가상의 기업인데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실제로 있긴 있어. 그래서 헷갈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집중하느라 그 대학원 얘기를 이제 쏙 빼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로를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켜서 금나라병법으로 좀 어그로를 많이 분산시켜서 좀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이제 대학원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송대가 있나 없나? 송대는 뭐지? 그럼 송대는 왜 나왔지? 자, 와니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서울 사는 투수입니다. 요즘 남모를 취가 하나 생겼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취미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민감할 수 있는 문제로 학우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소위 키보드 배틀이 벌어진 것이었죠. 소신을 밝히면 반대 입장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에 항상 중립 기어를 넣고 있었던 저지만 흡사 악플맨을 보는 것 같은 글 쓰는 이의 언사를 보고 있자니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저도 모르게 댓글을 찌그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쓴 글에 댓글이 달려있는 알람이 오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오묘하고 저릿저릿한 쾌감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 몇 번 오고 가는 댓글 속에서 논란의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삭제했을 때 저는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과 행복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익명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악플을 다는 선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키보드 배틀 그 자체에 중독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취미를 가진 나 비정상일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악플의 대가이신 침착맨님만의 키보드 배틀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모쪼록 뒤숭숭한 요즘 침착맨님도 가족분들도 투수분들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타우스. 요즘에 그 악플이 그 많이 좀 이슈였죠. 그 선 넘는 익명성 뒤에서 선 넘는 악플로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는데 이거랑 별개로 이거는 이제 악플이 아니고 키보드 배틀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악플러라고 하지 마시고 키보드 배틀러라고 해주세요. 키보드 아티스트라고 해주세요. 키보드 아티스트. 이거는 결국 이제 쓰다 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긍정적인 행동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막 이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키보드로 막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막 조목조목 그 사연 보내신 와니킴님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다 이제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 쓴 사람은 뭐야 얘. 그리고 그냥 TV 봅니다. 그러면은 와니킴님은 이 행동으로 내가 이겼다. 흡족해하고 뭐야 얘 하고 TV 보거나 유튜브 보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일상생활 영위하고. 그러니까 뭔가 행복 창출이죠. 무에서 시작되는 행복 창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막 조목조목 따지고 하면은 마니킴님 멘탈에 많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뭐지? 차단.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속 뭐라고 쓰고 본인 행복해지고 딴 사람은 그냥 TV 보고. 아무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또 익명성 뒤에서 이렇게 또 쓴다는 게, 그리고 또 그거 또 논리로 논파를 했다고 그러죠. 그 인터넷 그 댓글러들이 자주 쓰는 말 있어요. 네 그 주장을 논파하겠다. 내가 논파 당했어. 넌 논파 당했어. 논파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논파 하시면서 좀 이거 많이 하면은 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논리력? 이런 것도 향상되기 때문에 간간히 즐기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침착한 다람쥐님의 사연입니다. 자꾸만 따라하는 동생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아이가 굳이 나를 따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어떤 만화 게임 취미에 빠지면 동생도 왠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기도 하겠다고 합니다. 같이 즐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하! 저는 동생의 반대여서 문제입니다. 저는 동생이 뭘 좋아하면 그게 싫어집니다. 침착맨님은 호들갑 떠는 거 싫다고 하시는데 제 동생도 좋아하는 게 생기면 엄청나게 호들갑 떨면서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원래 좋아하던 건데도 현타 시기 오면서 싫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동생에게 야! 그만 좀 따라해! 라고 했더니 동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날 도둑년으로 만드네? 라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사이도 돈독해지고 나눌 수 있는 얘기도 많아서 좋습니다만 그런 동생 덕분에 떠나보낸 취미 만화도 꽤 있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니 자신의 취향을 개척해줬으면 하는 제 마음이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런 것에 불편을 느끼는 제가 많이 이상한 걸까요? 호들갑 떠는 동생.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당연히 알죠. 나는 그냥 3 정도로 좋아하고 3 정도면 충분한데 옆에서 와 이거는 7 정도로 좋아해야 돼 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도 이 심리적으로 아 뭐야 나도 7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비정상인 건가 하면서 급격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몸이 내가 7 정도로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비정상처럼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호들갑 떠는 게 거기서 거부반응이 있는 거야. 마음 심리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래서 나는 딱 3 정도만 좋아하고 싶은데. 그리고 침착한 다람쥐님의 어떤 홍멍병. 남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면은 또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홍멍병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또 발현이 되고 하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옆에 그 동생이 막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서로 이렇게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래요. 그냥 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좀 하기 힘드니까 싸우니까 좋게 좋게 봐주세요. 가족인데. 자, 다음 사연. 귀여운 또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 고민은 점점 꼰대가 되어가는 제 모습입니다.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느라
후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모습이 영락없는 꼰대인 겁니다. 물론 시스템에 사람을 맞추도록 교육하는 게 인수인계라지만 꼰대와 친근한 선임을 판가름하는 건 유머 감각과 공감 능력인 것 같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저는 둘 중에 유머 감각이 특히 부족하고요. 후임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자체 휴식 시간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르칠 게 워낙 많다 보니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것도 꼼꼼히 신경 쓰라고 지시하니 제가 느끼기에 후임이 저를 빡빡하게 구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후임이 바라는 선임은 어떤 걸까요? 나아가 평소에 유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안녕. 이거는 의도가 좋은 의도가 되게 좋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결과가 좀 생각한 것만큼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남을 가르칠 때 저도 뭐 당연히 못 가르치지만 일단 처음에 너무 잘 알려주고 싶어서 많은 거를 입력하면은 어차피 소화도 못하고 거부반응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알려주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가 있을 때 하루에 딱 정해가지고 눈에 걸리는 것만 한 3개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물론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팔자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못 가르치면 나 어차피 나가면 되니까. 최대한 어차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10개 알려줘봤자 어차피 5개 습득하고 5개는 버리게 되고 결국 5개를 못 외웠다는 스트레스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눈에 걸려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하는 거 아닌데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내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가 답답하면 지가 답답하지라는 생각으로 5개만 알려주세요. 하루에 딱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다음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5개만 알려주고 혹은 3개만. 자 다음 사연입니다. 불나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수염이 빨리 자라는 편이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하는데요. 매일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 수염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으니 수염을 기르면 얼굴을 깨끗이 씻어도 수염 주변에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피부 트러블 없이 수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염 샴푸가 있다고 하던데 수염 샴푸라도 써야 할까요? 수염을 기르고 관리하는 침디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알려줘잉. 아, 저는 오히려 수염을 매번 깎아가지고 그 트러블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날이 살을 계속 긁고 지나가야 돼가지고 수염 양이 많으면은 그게 피부가 좀 막 뻘겋게 일어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길렀을 때 트러블이 나는 거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트러블이 났는데 수염 샴푸 쓴다고 가라앉는다? 별로 기대해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의약품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조금 도움을 주는 수염 샴푸 정도로 해결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수염은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깔끔하게 관리할 거면은 왜냐면 맨날 숱도 쳐줘야 되고 계속 그 남 부분만 또 따로 그 잘라줘야 되는 부분만 또 따로 면도를 해야 되면은 쫙쫙 다 밀어버리는 것보다 시간 더 걸려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중요할 때만 다듬으니까 상관없는데 직장 다니면서 수염 하시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수염을 유지하려면 그게 조건으로 말하자면은 수염 기르는 게 더 손이 많이 간다. 자, 에코메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 할갑숑. 저는 84년생 아재인데 침착맨군보다 한상 어린 동생인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인문계 진학에 실패하고 부랴부랴 몇 개 TO가 안 남은 공업고등학교 환경화공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후 든든하게 수시 1차로 대학교 광고학과 졸업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아 글쎄 한 몇 년 전부터 문과대 이과라는 주제로 문과면 이럴 때 이렇게 한다, 이과면 이렇게 한다 등 여러 주제를 문과 이과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과입과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과는 수, 이 같은 걸 배우는데 공고는 그런 것도 안 배우고 그렇다고 문과 수업을 배우는 것도 아니니 생각나는 건 스포이드로 비커에 양 넣고 이런 실습만 한 기억밖에 없는데 어느 쪽도 속하지 못하다 보니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들더군요.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질 시에 어느 진영에서 싸우면 좋을지 침착맨이 알려줘요. 이런 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엘프랑 드워프가 붙었잖아요. 나는 고블린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나는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할 자격이 없지.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꼭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고블린님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고블린인데 엘프랑 드워프 싸우는데 나도 끼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막 진실된 방법은 아닌데 진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뭐 군대 얘기나 그런 것처럼 이 이과대 문과도 엄청 그 레파토리들이 이제 많이 쌓였어요. 한번 쫙 정독하시고 전쟁에 참전 아무 쪽에 원하는데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진영까지 찝어드리자면은 공고니까 근데 뭐 그 수의 같은 걸 안 배웠댔지. 그러면 문과로 가세요. 왜냐하면은 그 감성적인 어떤 뭐 독해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과 쪽은 좀 아무래도 그 막 이론이나 막 뭐 이런 걸 막 설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나 이런 거 설명해야 돼서 문과 쪽으로 좀 같이 해서 참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가 문과라고요? 그러면 이과는 뭐 배워요? 수3 배워요? 수6. 그러니까 고3 때 수2 배우잖아. 문과는 수1만 배우고 그리고 예체능은 공통수학만 배워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예체능 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과반에 들어갔는데 수일 배울 때 어차피 시험 안 봐가지고 그림 그렸어요. 그 낙서 빌런 아까 있었죠? 낙서 빌런 같이 했어요. 자, 병건이 우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투부를 보다 문득 침착맨은 재주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2일차 갑자기 온 여행 2일차 갑자기 온 복통에 화장실을 가봤으나 응아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복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께서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 다른 반에도 비슷하게 배 아픈 친구가 있어서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반 친구가 먼저 진료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체한 것이었고 그리고 제 차례가 오고 저도 그냥 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배를 만지는 의사 선생님은 심상치 않다는 표정으로 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했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저의 남은 수학여행은 병원에서 보냈고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어머니께서도 제주도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제주도에 와보셨다고 어쨌든 짧게나마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제 수학여행의 반은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첫 제주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효도 괜찮을지도? 이거는 뭐 해결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소개해 주신 거라서 잘 감상했습니다. 이게 맹장수술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은 거가 행운이지 않나. 그죠? 갑자기 막 나이 들어가지고 막 큰 프로젝트 막 마감 쳐야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 그쵸? 그런 거보다 좋게 잘 수술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머니께도 좋은 좀 추억 아닌 추억 만들어 드린 거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다음에 뭐 어머니께서 여행을 많이 안 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랑도 여행 한번 가시고 하면 좋겠네요. 자,
3월 10일 목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끝광고에 임세모님의 임세모님이 침투부에 선물해 주신 두 번째 시그널송 나갑니다.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가위!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킹받는 하루였나요? 웃을 일 하나 없었나요? 피곤한 인생인가요? 참은행이라도 가고 싶죠. 안녕하세요, 그때. 반갑습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든든해지세요. 내일 하루도 든든하게 매일매일 든든하게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뭐 끝났어. 자, 끝났습니다. 다음에 할 게임은 뭔지 아시죠? 이제 저거 먹인 뭐야? 로리지. 기깅. 기깅 깅깅깅깅깅깅깅깅. 비었지? 킹받는 하루였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채로운 손님들이 오십니다. 월요일 날 임세모님의 그 EP 앨범 발매 기념으로 쇼케이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일 날 윤단백님의 스타일링 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은 TRPG 5회. 그리고 그 베텐 작가님하고 뭐 재밌는 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작가님이 출연하신다는 거는 아니고 그 뭐 작가로 참여하시는 거죠. 통천하고도 합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띵띵띵띵띵띵 홍철철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NBA 리그 중단돼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쉽을 NBA 관련 뭐 일을 하시나봐요. 힘내십시오. 띵띵띵띵띵띵띵띵 어리석은 인간. 셜랭전사 갑니다. 띠딘. 이제 그만 주펄님의 롤 공포증을 치료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어리석은 인간. 제작소로 바뀌었네 이게? 정의당 비례 1번 롤 대리랭 했다는데 그분 나 옛날에 고블린컵 하스스톤 대회 나갔을 때 봤어요. 이화여대 에카 무슨 뭐 그 하신 분이었는데 멍뭉이님 멍뭉이님 스카... 아 뭐야 깜짝이야. 랭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랭크 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서로 싸움 나가지고? 좋아. 나도 더 이상 적은 필요 없어. 스카치카님 계신데 스카치카님하고 한번 듀오 한번 할까요? 마스카님하고?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둘이 사기야. 패시브 사기, 닷줄 사기, W 사기, E 사기, R 사기. 다 사기야. 닷줄이 개사기야 진짜.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아. 스킨 샀냐고요? 아니요 이거 그냥 안 산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분 느끼고 싶어서. 나 스킨 기분. 남들은 안 보여요.
근데 이거 할인할 때 살라고 안 샀어요. 이거 저번에 우주비행사 노틸 할인해가지고 한동안 안 한대. 오락실에서도 그 인서트 코인 뜨고 있는데 막 계속 막 조작하잖아. 캡틴 코만도 같은 거 할 때. 탑 어른 알리스타 징스 애쉬 내가 지었어. 어? 수호자 드네? 수호자 빼고 여진으로 접하면? 수호자가 쿨이 더 길거든요? 건방 지네? 건방 떠네 알리? 원딜 지켜주려고 하네? 자기 들어갈 거면서 청강북도 임배 방어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라마스 나댔지? 라마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전멸 빼고 사망하고 찍었죠? 독혐이죠? 라마스 라마스? 뭐해? 뭐해? 정신 나갔네. 만화가 개많은데?
가야겠는데. 뒤에 부대 검사했네. 먹어야 될 듯. 라마스 오네요. 안 오네요. 그거 같은데? 고이 같은데? 고이? 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처음에 죽어가지고 오버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죽어가지고 일부러 트롤인 척 하는 것 같아. 아니, 정글링이나 하지. 갔나?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알리스타 신속의 정황 그거였네. 오. 오. 징크스가 좀 하는데 오. 징크스가 좀 하는데 그 차이가 있긴 하다. 그죠? 근데 이러면 제약 골드 있어서 이득이야. 징크스 집결할 것 같고 믿어볼게.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근데 후반에도 안 좋은데?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저 우선 어떻게 하지? 개 컸는데. 들어가서 탑이고 애쉬는 BF 대검 나왔는데 어? 템은 우리가 더 좋은데 애쉬보다? CS도 잘 먹고
또 불러줬네. 이건 할 말 없죠. 이거 밀고 한번 붙어보자. 어. 그래, 준비했어. 뭐 싸우자고? 아, 싸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미쳐날 때도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악어도 죽었네? 징크스 잘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응, 너만 몰라. 와, 잘해. 아, 내가 먹었네. 징크스 근데 진짜 잘하. 근데 이거 날라가면서 평타를 먹어져가지고 그거 어쩔 수가 없었어. 제압골 다 먹었죠? 바텀 남아서 뭐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6 라운드 버려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부스 진짜 잘해. 근데 내가 없었어. 그럼 왜 싸워 너는? 이게 총체적 양보인데? 그리고 이거를 딴 데다 붙였어. 마무리.
제압되었습니다. 순간으로 막 키우고 막 난리가 아니네. 소리는 이게 어쩔 수 없어. 펼치고 돌아가시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돼. 업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조커용 장문해 이제
이제 할 수 없는 소리. 미칠 수가 없네. 징스 진짜 잘한다, 그죠? 야, 12킬 5데스요. 와, 씨. 자, 하고 싶은 말. 노필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지옥 불정령 들어와 봐.
골드를 안 돼? 자, 번조 들어와 봐. 아, 노필패 하면 안 되겠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정해, 부포지션. 먹어가는 소리. 아까 라디오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시 봤거든요, 방송? 근데 또 다시 보면 괜찮더라고. 어? 꺼비도? 두꺼비 할까? 두꺼비 하자. 단식 세나? 단식 세나 가능?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라. 단식 세나 돼야 안 돼요. 내가 세나가 없어. 세나 됐네. 제가 세나를 가진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갑니다.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와 듀오 하려면요? 없습니다. 방법. 아카리 루시안. 징스. 탑 루시안이네. 상대가 좀 야들야들하네요. 아 근데 레오나 하면은 안되겠다. 왜 이렇게 원딜 다 뱅이지? 어떤게 좋으십니까? 다 싫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애쉬 좋다. 애쉬 다 야들야들 해가지고 포킹바를 써면 딱 좋을 뻔했는데. 네. 레오나를 하시니까 제가 호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에이드네 우리. 모르가나. 킹바루스를 하면은 이제 들어가셨을 때 저 혼자 저 뒤에 있으니까. 네. 안 되겠더라. 지금 제 목소리 제가 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래대로 돌리겠. 저 이제 노틸러스 끊습니다. 안 해요. 노틸러스 괜찮던데? 아니요. 저요. 무조건 저요. 전파는 솔직히 라마스가 너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무조건 저요. 노틸러스. 저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좀 짤짤이 서포트 어떠신?
멀리서 견제하는 바드? 바드보다 더 긴 것도 많 공격적인 서포트. 근데 저 딱딱한 거 안 하면 그냥 죽던데. 포지션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포지션이 탱커를 갔을 때는 괜찮은 포지션이에요. 맞아주는 포지션이라. 근데 딜러를 했을 때는 최악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바드는 가장 이도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드요? 뭐 포킹이 되는 것도 아니야, 몸이 되는 것도 아니야. 포킹 돼요. 그냥 종만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큐 포킹. 나중에 딜이 장난이 아니야. 붉은 달이 내게 명하는 달빛의 힘. 가자고? 황혼의 끝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어삼키지 않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힘이 쎄야 합니다. 폭풍전야. 된 것 같지도 않고. 모르! 모르가나! 못 봤다! 못 봤다! 나이스! 오케이! 늦으면 어시 없어! 이마저도 예상을 뛰어넘네요. 전멸 쓸 줄 알고 저렇게 한 거야. 자. 좋은 판단이야. 믿음직한 녀석이야. 빵태 검 하나 더 사감. 징크스 뭐로 먼저. 아, 그래서 하나 내가 먹고. 아, 징크스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저 1렙부터 좀 하니까. 네. 좀 사려야 돼. 좀 땡기겠습니다. 장막에 가려진 악에 맞서면 먼저 악을 알아야 해. 아, 나 자석인데. 중화하겠습니다. 딱딱이 어? 스킬 있어야겠다. 더 때문에 조금 돌아가신. 그리고 미니언한테 쳤습니다. 아니 저 잘 벌어졌어요. 그 기절 스킬을 제가. 마지막 3렙. 블랙 신드 대박이야. 좋았다. 갑시다. 요거 하나 드시고. 모르가나 마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서. 네. 내가 썼죠. 어 왔다. 아 우리 편 잡고구나. 어. 요거. 안가 버린 거 없어.
그 정도로 저를 퍼지는 겁니까? 어, 잡고 오나? 잡고 오나 봐. 땡큐고 지금 가자고? 나이스! 나이뚜! 나이스! 매서워, 자꾸. 밀고 가기? 저 대검 살 수 있어. 저거까지 눌렀어요. 제 대검, 처음 대검 아니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이거 밀려? 이거 올라나? 아, 왔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가. 진정한 어둠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지. 빛을 삼킨 자. 바로 나다. 모르거나 왔습니다. 모르거나. 모르기에나 한번 물어보실? 아 하나. 아야. 저 세방수나? 커지는 거? 캐방으로 기억한. 태음인데. 많은 축제. 어, 못 먹었어. 아싸, 못 먹었죠. 그래도 던지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자성, 하죠? 자성. 이용 와드 해달라고? 오케이. 와드 하고 올게요. 도와주고 있을 테니까 차리세요. 네. 그거야말로 제가 가장 잘하는 거. 이시 있으니까 좀 먹겠다. 안 가네. 지그스 빠집니다. 다시 왔습니다. 저희 궁 찍으면 제 궁으로 스타트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드론 앉으실? 아. 홈출 내줬다. 분위기 좋은데? 내가 만화가 찼다. 자꾸 느낌 있어. 아까 느낌 있었거든요. 전멸 예상하고 딱 쏘는 거. 애쉬? 아, 애쉬는 말할 것도 왔어. 없죠. 민혁 다 죽었습니다. 이것까지 넣고 가자. 그냥 스무스 하군요. 제가 저번에 그 진짜 매직빵님이랑 이제 네. 오인을 그때 단식세나 처음 하셨을 때 네. 그때 제 전적 이야기 듣고 퍼센테이지 이야기 듣고 네. 좀 아 나는 그 뭐냐 회전 처리 특수인가?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판으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내가 못한 게 아니야. 다이씨 사료 보십니다. 회전 처리 투수 아니에요, 당신은. 회전 처리 투수. 어? 나갔다. 너 불러 먹었네? 징수 왔어요. 무심히 안 보이니까. 귀신 없네. 갑니까? 파이어! 귀신 돌아왔어. 귀신 돌아왔어. 죽을 것 같다. 빨리 줘, 빨리 줘. 깨비. 아까웠다. 좋았네. 짝꿍? 짝꿍! 나이스. 저러고 죽으면은. 안 좋죠. 오히려 안 좋죠. 장아. 어, 안 죽었다. 나이스. 아, 이거 조금 느리. 오, 와, 통통 튀어버리고. 아, 나이스, 제비. 야, 패시브를 활용해서 나는 합쳐진다. 너는 죽는다. 모르거나 의문해. 처형. 그리고 처형. 니신도 죽었고. 붕도 돌아오고 징크스 왔습니다. 네. 템을 조금도 안 나왔네. 모르가 나왔습니다. 적에게 우지 지금. 한태훈이 계속 잠수라 가지고 좀 안 좋네. 뭐로 가나? 저기 있네. 왜 발견 못했지, 저? 미신 있나? 뭐지? 미신 있나? 어, 저 썼어. 어, 불씨 받았다. 딜이 좀 모자란가?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세요. 이득 패스. 아깝습니다. 잡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미신 근처에 있어요? 네. 미리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깝다. 왼쪽! 아, 봤는데. 오, 이거야? 와. 저게, 와. 자크가 우리 똥 많이 닦아주네? 닦아줬는데. 거기에 맞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 나 여기 피하려다가 장풍을 맞았어, 오히려. 그냥 장풍 맞기 전에 그냥 전멸 썼으면, 쿨하게 썼으면 됐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는데, 자꾸? 먹었어. 와, 쳤다. 와, 진짜리. 빤트 맞았어. 와, 진짜리. 뒤에 무시한, 뒤에 무시한. 좋고, 좋고. 3, 2, 1. 다 잡혔네. 좋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알아볼게. 빛은 소용 없고 내 방패만 그대를 지키리라. 한번 부시고 갈게. 나의 맹세요. 그만해. 그만해. 미신 탑이에요. 미신 지켜줄게요. 안 보여 안 보여. 아 미신이 여기서 바로 내려왔네. 미신이 너무 칼같이 들어옵니다. 전에 여기에서 제가 킹도커에 와드를 깔고 시야를 밝혔었는데 시야 안 보여가지고 어버버하다 좀 맞은 거 같아요. 아 와드 깔아주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와드 깔았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 제가 와드 쿨이 돌았었는데 제가 안 깔아가지고. 정글 싸움도 서로. 그래도 자크가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빠까지 같이 가면요? 그럴 듯. CS는 잘 먹었는데. 판테온도 생각보다 CS 모두 시들어. 아, 이게 안 맞네. 그한테 어그로고 있는데. 오 젤리 젤리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고고! 지켰어. 자꾸 지켰어. 오 좋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좋다. 좋았다. 좋았다. 여기서 내려오나? 룡. 룡. 룡 준비. 저. 저 저쪽 갔다 오고. 와 됐었네. 위험한데? 아이고 자꾸야. 아 용탱인데 우리 집 가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지? 아쉽습니다. 저 궁 있습니다. 아 이제 바로 용관에 욕심 없이 용관 가능하대. 우리가 용을 두 개 먹어가지고 아까 스킬 한번 하고 그럼 뭐 아 줘야 될 지금 대충 시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때까지 줘야 될 것 같아. 판테온? 들어오고 들어왔다! 왕! 진짜 들어갔어. 나가! 저 침없이 다 해도쳐버리네. 무슨 일이지?
다음에 여기 가자. 무친 전투. 네, 키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것이 완전함으로 향하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잘해. 우리 편 전체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아. 사이드 우리 미드로 가자. 알겠습니다. 오래된 두 달래의 길을 저기에 이안 하나요. 빠져야겠다. 아, 일로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저쪽 전령 쪽인가? 이제 바로 나왔는데. 응시를. 시가 끊는 게 아무래도 나오는. 집가네? 시야 좀 잘 잡아주세요. 시야 저쪽 잡을게요. 적에게 오직 죽음뿐. 여기 와드 있어? 때린다고 열심히 때렸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굶주린 결이 달을 삼켰구나. 근데 올 타이밍인 것 같더라고. 바른쪽 시야 잡고 있습니다. 모르가 모르구하나 모르구하나. 자크가 잘 컸어요. 깨시가 버프 왔네. 상대가 AD가 되게 많아. 다 새 한번 날려보고 룡 오? 룡 쪽에 제가 와드 하나 볼게요. 위험해. 저랑 같이. 어, 시야 잡고 있다. 저랑 같이. 싸우고 있어. 애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론 쪽에 메날리오스 제가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대지? 싸우지 말랍니까? 쟤는 싸우지 말라는 게 앞에 있는 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물리는 것도 싸우는 건데. 칼리? 방패. 나이스! 후방 슬로우.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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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는데? 야, 이거 맘에 안 들어. 근데 단단하네. 빠지면서 내가 일을 못 맞췄어. 자꾸 잘하는데? 잘하고 왔어. 우리 편 다 잘해요. 열심히 좋고. 한눈 팔지 않고 바로 용으로 달려가서 침대 모델이 잘해. 연속 킬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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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달달 하구연 저기 그 소천사? 소천사가 근데 지금 소천사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무대 가야겠다. 그쵸? 과감하게 계시가 못 간다. 저는 과감하게 무대를 가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론즈의 정점, 브론즈 1. 황동마루. 브론즈 1 정도. 황동의 꼭대기. 와, 대구 글로 먹으려고 하다가 죽어. 블루랑 바꿨죠? EPKI 가다 빠다 가는 거 아니야? 걸렸고요? 물어. 잡고 간다 잡고 간다. 아 겁나 갈 수 있는 사람. 스킬 제 빗 맞아가지고. 죄송. 자 앞에서 빨갛게. 봤어. 판테온이 냉철하게 판단했어. 자크가 와드를 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보통 다른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관대.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야. 괜찮아. 어? 그럴 수 있어 이 자식들아. 딱. 그럴 수도 있지. 빵찬다 지금. 여기에 자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핵심입니다. 와 빵태온. 둘이? 둘이 해내나요? 성남 2인조? 이제 빠지죠? 셋이 해냅니다! 이걸 셋이 해냅니다! 셋! 간다? 근데 저거, 저거 근데 간다. 맞추면 안 돼. 맞추면 들어가. 아 그러네. 어? 봐봐. 아니 저 한참 전 인내가 맞아되면 니들이 들어가. 아군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암무빙을 하게 돼. 맞춘 제 잘못입니다. 맞췄으면 안 됐는데. 명궁인 게 죄야.
근데 피지 시켰어. 잘 싸서 죄송합니다. 집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쌈싸 먹힐 것 같습니다. 네, 가자. 아, 한 명 죽어가지고 명 명중비. 08초. 두루뚝 빨아빨아! 좋아요. 좋은 두루뚝 빨아빨아였습니다. 봐야지. 내절하지 말고. 이제 크게 봐. 크게 봄. 또 이래 또. 아 불안한데. 이제 나왔습니다. 좀 더 먹었어야 됐네. 아칼리가 너무 짜증나서 평화를 들고 다니다가 몸만 깔면 거기다 깔아야 겠습니다. 나만 열받았어. 너도 열받아봐. 저 풀템. AD 300. 어어어어 저 친구 왜 저래? 저 친구? 왜 저래? 아까. 어디까지 가? 아 아칼리. 야. 갑자기 급발진. 저거 잠깐 들어가니까. 가지마. 가지마. 안 아파? 아 맞았어야 돼. 작두는 들어갈 만 했네요. 다 잡았어.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 제가 그 들어가면서 아칼리가 뒤로 잘 들어갔어요. 스킬 다 빠졌어. 그런 거 맞죠? 네 제가 계속 못 빠졌어. 저건 이제 죽는 거라. 아칼리가 저한테 스킬을 다 빼서 우리가 이긴 거죠? 아, 어 이겼다. 좋았다.
이번 판 어떻게 재밌게 하셨습니까? 아 대만족. 아 애쉬 전형적인 애쉬만 애쉬 재밌는 게임. 전형적인 애쉬만 재미없는 게임. 애쉬? 아니 나는 맨날 아칼리한테 죽어서 우물가 있는데 네 명에서 다섯 명 다 바르고. 애쉬 센데 재미없는 게임. 크긴 컸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 게임. 매만 날렸던 게임. 개 같은 게임. 그리고 자크가 1등한 게임. 딜 1등한 게임. 아 자크 1등 했습니까? 네. 포할 것 같은 게임. 뼈는 형편없는 부품이라. 시에나 베이스 파우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근데 아까 라디오 할 때는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방송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탑이 꽤 야들야들하네요. 사운드 카드가 고장났나? 뭐하지?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라디오 할 때도 들렸대. 롤클라랑 방송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날 수 없는 게 투컴이라. 이번에 윈도우 업데이트 되면서 뭐 있나? 이쯔리얼? 저희 바텀 야소 같습니다. 상대 바텀 야소? 야소는? 올라프는 타릭으로 막는다. 희망의 빛이 보이십니까? 수비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전우자. 어디로 올라나? 이거 막판입니다. 이거 끝나고 저는 미팅 갑니다. 자야. 구름달림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시까지 하니까 가야죠. 한 판 더 못하잖아요. 다 AD야. 올 AD. 이 약 물고 들어온다? 탈익이다. 카운터는.
이약 물고 들어올 때 비전 이동으로 뒤로 빠진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레일디 타릭은 방어도를 올려준다. 타릭. 근데 라인전 단계에서 터지면 의미 없다. 올라프 아까 게임 초대 보낸 애잖아. 저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쓴맛을. 우리 팀한테요. 상대 산을 오르긴 힘들고 그러나 정상에서 그런 가치가 중요해. 어, 침착맨 있네. 1포인트 더 주던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락한 스킨이 뭐더라? 궁극기가 막 춤추면서 닿으면은 CC 걸고. 뭐 에어본 쓴 거 아닌가? 30초 네. 남았습니다. 뭐 춤추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일반 스킬이 슉 들어서 한 0.5초 있다 퐁 하면은 그 거기 다은의 퐁 그 지역 에어본. 그리고 아군한테 바로... 붙는 거. 아 매혹이다 매혹. 궁극기가 매혹이야. 춤추는 게 아니고. 춤으로 매혹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춤을 춰서.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나 궁처럼 춤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끌려고.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죠. 바로 수호자 빼버리고요. 어느 거 드실 겁니까? 저 가까이 있는 거. 우리들을 아름답다고 하죠. 완벽. 저 회수하는 것도 1렙 스킬에 있나? 그 공격적인데? 이 자식아 리신이 2렙 갱 봐줬으면 넌 죽은 목숨이야. 깨용? 올라프 레드 시작할 수도 있잖아. 일단 지금 늦게 오긴 했는데 다 맞춰버리고. 혼내줬다. 혼내줬다. 혼쭐이 났을 것이야. 저건 뭐지? 저 힐이 있네? 졸려란 놈. 저 먹으려고 그냥 안되고. 자야도 후반 강퇴 아니야? 올라프 탑? 어 느낌 있어. 모르는데 내 스킬은?
오! 뭐야 저거? 정보 이쪽도 모른다. 뭐야 저거? 정보 이쪽도 모른다. 어? 막 무리해서 안 오네? 왜 안 오지? 어 집에 갔다 와야지. 그 산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확 들어오네? 딜이? 그렇게 더 뭐 띄우는 걸 겁니다 아마. 예, 네, 그 샥 가서 팡 띄우는 거 있는데 뭐긴 뭐야 이 기라기님의 미칠 듯한 스피드지. 이건 보기 좋으라는 보석이 아닙니다. 상대 사랩. 아 리신이 어째 잠잠합니다. 초반에 막 날라다닐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좋구요. 올라. 어디? 어? 어? 올라. 올라가죠. 뺏어줘. 야수. 다 올 것 같은데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야 되고 다 왔습니다. 인수아. 아! 어쩐지 불길하더라니. 정보 불길했으면 안타깝습니다. 얘가 안 하나? 4대 4였나? 3대 4.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있었으면 4대 4였는데 졌네. 저쪽이 조금 일찍 합류했나? 저 다음 귀환에 광희의 검 나옵니다. 바텀 또 크게 혼내줄 예정. 혼내줄 예정. 슬로우 스타터인 예정. 찌리얼은 뭐 슬로우 스타터죠. 그럼 더 먹었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건 못 먹어. 아니 남을까봐. 적을 처치. 아니 그러니까 안 남을까봐. 타워에 남았네. 써봐. 자, 갔다 올게요. 미리. 못 잡았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대야 궁 쓰라고. 10원인데? 아 뭘 저렇게 뿌려. 레벨 우리가 좀 쓰달리네. 땡겨 먹죠 그냥. 네. 저 드실 거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핑화 지웠고요. 저거 저거 뭐.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거 드시고 갈까 다음에? 그 조금 남겨놓고 먹으려고 땡기려고. 어 올라. 오케이. 뭐야 이거? 쓸 겁니다. 뭐긴 뭐야 핑크와드지. 뭐긴 뭐야 기다리는 핑크와드지. 나이스. 깔자마자 지워버렸고. 깔자마자 지워버렸고. 뭐긴 뭐야. 기전 이동. 아, 느낌 있었어요. 자, 20초만 조심하면 됩니다. 모델 또 주고. 모두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스키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
자주 안 나오는 애다 보니까 모르겠어. 오. 오, 또전이도. 다이브 치실라고? 다이브 칠 때 했어야 되는데. 어, 다이브 각입니다. 빠져야 할 것 같은데. 빠져. 알려줬대요! 아, 이거 보고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것 같다. 더블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따시니 50원만 약한 제발. 아 안돼 너무 정직하게 썼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막 못해볼 건 아니야. 야스오가 던질 수가 있거든요. 야스오기 때문에 자기 칼에 취해서 자기 칼에 취해서 안개 속으로 쟤네 하나 못 뚫었습니다. 게이드 모대야 탑 갈래? 게임 시작 10분 만에 조심스럽게 내던진 한마디. 대야 갈래. 저는 생명과 통하지만 죽음을 선사합니다. 할만 하려나? 이길 어, 나간 시야에 보여서 길로 빠졌어. 뭐야 뭐. 어, 라스도, 야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시야가, 시야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우리. 크레센도, 와. 학살 중. 오, 학살 중. 오, 여기 어디 가? 어, 벌써? 어디가 얘? 갑작스럽게 아 여기서 아니, 나는 어떻게 왜 들어간 거지 쟤? 왜 뭐 뭐 때문에 들어간 거지? 나 그게 궁금해. 좀 살려주시오. 살려줘. 이건 못 살려요. 아! 제압되었습니다. 아싸! 잡았어. 하나 잡았으면 됐어. 할 만큼 했다. 바텀 뭐 무슨 이거 뭐야? 제압 골드 먹었네? 아, 와. 공포 좀 일찍 사주지. 지금 들어왔니? 남타타. 명은 막았어. 진짜. 그거. 이제 타워 안 믿는 게 어딥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고무적이다. 333만 물건. 제가 그거 안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하는 데였어요. 길인데? 길인데? 뭐 저리 세냐? 야소 4킬 미신 2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모르겠어. 살이면서 잘 먹었던 것 같은데. 터진. 포탑 방패가 곧 소진됩니다. 인간은 참나. 용 와드 한데. 어 와드가 없. 하지만 별은 저 있어. 피곤해. 아 있네. 안 먹고 있는 거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
열받네.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제법 아플 것이다. 약간. 오. 어? 너무 건방진데네? 건방진데? 맞을 것 같습니다. 난 리신, 우리 리신. 네. 정글링이나 했으면 좋겠어. 저 3위 일체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올라프. 쫓아내고. 나이 쭈 돌아갔습니다. 쪼쪼 쪼쪼 어 캠플 쪼쪼 쪼쪼 감격의 첫 타워 공격. 와. 감격. 16분 만에 이뤄낸 쾌거.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미대 낙한이 왔나? 들어갈게. 낙한. 상대 볼 쪽으로. 드. 저는 그냥 바텀에 있을게요. 네. 차야 올라갑니다. 잠깐. 저는 막고 있어. 어? 못 먹나? 미신 보여가지고 먹는데. 아나가 넓긴 한데 제압되었습니다. 예, 계속 치고 있습니다. 먹었다. 잠깐만 쪼쪼다 쪼쪼 집중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바텀 버려야 되지. 나도 300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워라라. 쪼쪼 쭈쭈. 너무 시야가 없는데 너무 오래 싸우는데. 수령 저 왔습니다 이제.
와, 모래, 모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 번판을. 좋습니다. 미드에서 좀 아파가지고 갔습니다. 자, 미드가 가장 힘쓸 수 있는 그런 구도. 오동전. 앞선에 있는 갱플한테 좀 주고, 제가 이즈님 옆에서 궁 걸어주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비전 이동으로 또 한 번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궁 킬 때 비전 이동으로 빠지면 갱플이 좀 느낌 있게 하는데?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러면 갈 수가 없잖아. 진실의 방, 진실의 방.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마라가 없다. 퓨라가 다닌다. 검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이거 곤란하구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밀렸네. 쿠라한테. 아주 애매하죠. 갱플이 잘하는데. 키우라, 이즈, 이즈님은 어려워. 콜, 보고 피해? 영생기였는데? 3초 저 용샘 확인. 어? 저게 안 닿는다. 어, 쫓죠? 쫓죠 여기. 나 합리하기 좋은 대로 가야 잠깐만, 저거 용쪽에 마디 지웠어요, 저쪽아. 꼬먹네? 아, 너무 잘못 꼬먹는다. 근데 막 쏟아진다고 그래. 어, 뒤에 왔습니다. 통 안에 가 있게. 한해 반. 인물을 먹이다. 아, 화재기가. 안 돼. 쪼쪼 뒤에 따라갑니다. 아유, 너.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하다. 갱플한테 그래야겠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아씨, 한 발 안 맞네. 이게 저요? 아칸?
줄 쓰니까 싹 빠지네 살짝. 형들 다 어디 갔어? 무서워. 무서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색! 맞아주니? 혹시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섯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제발 누구나 맞아라? 안 맞지요? 인간 폭격이다. 쟨 저거 어디서 모아온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야스 끌고 가래. 어키. 어? 저 쇼라. 쇼라. 목도 안 나. 그리고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아, 총이 들어와요. 끌고 왔네 내가. 잠깐만. 못 몰아. 못 몰아가요. 무서워. 내 몸 몰면 안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시우라가 누가 더 튈게요. 나 떠날 것 같은데. 저 따임. 님 따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너무 많습니다. 실각 작품을 전한 버스 탈게요. 이걸 지네? 종이 한 장 차이로? 다 이긴 건데? 통한의 패배. 통한의 패배. 이거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승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매울 신자 써서 힘들게 이겼다라는 뜻으로. 아쉽게 됐네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리신님이 진짜 집요하게 모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저 채팅창을 안 봐가지고. 네. 좀 가림. 자기의 그 허물을 좀 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대야 일반 가서 놀아라. 그 네, 이후에 이제 갱플이 막 했는데 그때 갱플이 5킬 2데스였는데 발언권이 네. 좀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잠이 묻어가는 걸로 한 판 더 할 수 있겠는데 빨리 끝났어. 아 부일은 진짜 선택받은 자들만 가는 거네. 나 그거 안 봤네. 진짜. 아 봤구나. 켜놓고 안 봤네 내가. 네 미팅 근처에서요. 레오나 벤조. 예. 마이타리 가시렵니까 그러면은? 마이랑 같이? 아니. 파문이 저뭅니다.
노 팬티 스무님 알겠습니다. 항원이 점입니다. 불가능. 오케이. 가비는 오케이. 가비는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뭐 잡아드릴까? 가비능을 가능하다고 들었나봐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뭐 잡아주냐?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 저? 예, 네, 가비능 했잖아요. 아, 죄송. 이거 그냥 한국제 장수. 근데 가비능이랑. 아, fuck. 설명까지 드립. 설명을 해야 하는 드립. 그래도 웃어주죠. 웃었죠. 개웃기죠. 웃어줘. 웃어주긴. 노틸러스는 상대가... 화면 치고 알리스트 한번 보자. 알리. 블리츠? 근데 땡겨올 게 별로 없어. 땡겨올 게 별로. 근데 뭐 저는 그래프도 좋습니다. 땡겨올 게 없어. 땡겨. 제가 궁으로 호응할 거니까. 아이도 있고. 개 웃기네. 이번에 캐리아님 빌드로 갔다. 아 좋다. 캐리아님의 포킹 바우스. 아 왜냐면 번조 김지수라서 삼국지 장수 이름 설명하니까 더 열받아. 개 매니아 같아. 이틀 전에 올리셨네요. 샤코 서퍼 트린 다미엘. 아 이번 막 기대된다. 야들야들한 친구들. 사무라이 마스터 이바 프레스치키아 LS. 뭐야 우리 편이 마스터이잖아. 아까 걔네? 네. 그래서 레오나 변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한거죠? 뭐야 다리? 네네. 웃기켜. 샥 서포시 부시는 거의 그냥 줘야 되는 거. 부시 아니요. 거기다가 더 오지게 깔 것 같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포킹 바루스이기 때문에 월등한 사거리로 혼내주겠습니다. 노 팬티스무. 그 상대는 노 팬티스무. 제 알리스타 솔랭 승률 17%. 누구 날 막지 못해. 근데 바루스는 왜 1렙에 2를 가는지 모르겠어. 저 바루스 스킬 뭔지도 몰라요. 초렙 때 바루스 이거랑 바닥에 바닥 오글오글하게 만들. 아 오글오글하게 만들기. 오염시키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견제하기 좋아. 바닥 눅눅하게 만들기. 눅눅충 미포도 있잖아요. 눅눅하게 만들기. 어. 어젯밤에 부어놓은 켈로그. 그 개어 받는 게 그거 하면은 그 저 바루스 이 깔면은 막 그 마인부 같은 게 자기끼리 막 합쳐지려고 하는데 그거 막 기름 발라가지고 막 서로 막 못 합쳐지는 것처럼 막 꿈틀꿈틀 돼 계속 지들끼리 조각들이.
어? 기분 좋아. 이거도 한번 써봐요. 만화 많이 써. 만화 80짜리입니다. 아. 네, 만화 또 해놓으십시오. 마이너스 빠르다. 샤코가 더들 깔아오진 않았지. 역시 와 천재인가? 저 돈이야 10원짜리 귀에. 아 진짜 아니, 저거 먹어야 된다고. 이 와드. 아 와드 아니네. 어 어느새 이렇게 했어요. 피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열받았어. 몰라 10원짜리 먹으려다가. 짜증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부셔야 돼? 뭐 그냥 도망가야 돼? 이래? 아! 아 파인. 서포트 샤코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아 좋은 거 같아. 나 해봐야겠다. 제 만화 다 쓴. 이걸? 오. 할 줄 안 놓는가? 과감하게 3렙 표갑니다. 좋아요. 3렙. 유성이 상당히 열받네. 이거 땡겨야겠다. 달려간다. 오. 초벌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화들짝 놀랐을. 오, 두 명 다 맞추려고. 아, 사모 보여줘. 저 왜 쓴 줄 알아요? 그냥? 비스켓 그냥 먹기 아까워서 만화 쓰고 먹으려고. 아주 좋았어. 사실 저도 별로 그렇게 들어갈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귀신같이 하려고 빨리. 나 지금 열받았어. 저거 괴롭히네 저 자식들. 만화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난 이렇게 안전하게 땡겨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고도 안 치고.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요. 명중률이 좀 높은데? 이거 주변에 계속 죽으니까 힐이 됨. 제압되었습니다. 달려간다. 상황 봐서 갈게요. 어? 자꾸 어디로 빠졌다. 어디로 갔지? 어디서 나오네? 빠집니다. 네. 이거 넣어줄게요. 나이스! 이거 먹고 갑시다.
환상적인 기운 컬래버레이션. 그걸 맞은 얼 샤코 얼굴 마치 어보미네이션. 오케이. 루모. 루모.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루모 어디지? 여 공장장. 여기 있다. 방과부터 간지라. 내가 길을 아니, 한 번 더 밀었으면 집 갈 타이밍을 놓치죠. 더 손해예요. 저쪽은 아이템 사고 풀핀. 아, 또 설치했겠다. 여기 설치. 나 지금 열받았어. 네. 딱 맞춰서 도착. 아주 좋아. 웰컴 포킹. 웰컴 포킹. 와, 너 저거 개 같은 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우리가 바텀에서 캐고 안 했으면은 지고 있었네. 궁 찍었습니다. 오케이. 나는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 둘만으로는 궁 다 써도 잡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킹뱀 딜이 없어서. 어. 괜찮습니다. 어차피 와드로 돌아오고. 오. 여기 뭐 하나 있거든요. 오글오글? 없네. 왜 그거 없지? 슬슬 맞은 하고 오겠습니다. 위에 부시에 제가 할게요. 아, 샤코, 샤코 그거야. 샤코 분신수 반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아, 받아. 자, 들어갈게요. 봐서. 네. 갈라졌네 전에. 호르라. 아. 어, 뭐야, 김치 있었어. 저 진, 진짜는? 저 가짜, 어, 가짜, 어, 가짜. 아, 아깝다. 제가 궁을 허비, 궁 허비만 안 했어도. 근데 가짜도 돈 줘요. 네. 상황 역전됐죠? 역전됐죠? 이제 누가 포식자지? 이제 누가 피해야지? 누가 이제 피해야지? 나 저 와드. 네. 아! 여전히 제가 피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없어서 그래요. 맞아. 아, 주성 날라갔으면.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공포 공포 공포. 와, 각을 봤어. 와. 밑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공포 걸려서 움찔움찔하다가 다 맞았어. 하지만 그 사이에 노 팬티 승우가 자 한 건 하나요. 노 팬티 승우, 노 팬티 승우 그대로 미드로 달립니다. 노 팬티 승우 아닙니다. 정글로 갑니다. 노 팬티 승우의 정글에 달려간다. 노 팬티 승우 트린다며 비슷하게 간다. 덩케. 받았어. 맛 좀 보여줬죠? 뜨거운 맛 파트 2. 리포도 한번 막. 어? 이상한.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공포 공포 공포. 아 뒤에 엘리스 뒤에 엘리스.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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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자,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아, 진짜. 공포 너무 잘 씁니다, 저. 내가 공포인대로 가는. 우리가 들어갈 때 보였나? 왔었나? 아니, 근데 마인은 우리 바텀을 한 번도 안 오네? 마인은 원래 안 와. 이제 사라졌다. 갔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앨리스? 탑, 방금 앨리스가 탑, 온 거죠? 네? 앨리스가 온 거죠? 아, 아니요. 미래리. 제가 잘못 미래리 왔어요? 승우가 핑 찍었대요. 너 팬티 승우. 와. 힐은 따라서도 아직 매서워요, 저. 너 팬티 승우. 제압되었습니다. 오늘 휴방이었는데 시간이 남았죠. 근데 저희가 네. 제 속박도 있고 네. 알리사 치치 덩어리라 네. 그냥 내가 우리만 하면 딸 수 있을 텐데 말 아니다 네. 딸 수 있어요. 이걸 안. 아이고 짠다. 이것도 샤코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 같아. 바텀 오네. 엘리스 바텀 맞았다. 아. 엘리스 다시 자기의 궁지로 감. 우리는 코어 나왔네. 아, 저것도 코어구나.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될 것이다. 아, 이걸로 안. 아, 까이네. 까비. 이거 주셔. 이래? 미드 쪽에서 내려오는 거 봤어요? 따라와. 이거 부셔야 되는데. 아니, 이거 부셔야 된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부시세요. 네. 아, 공포 걸릴까봐. 마스터이가 되게 오브젝트를 되게 잘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냥 우린 버티기만 해도 괜찮을 듯. 네. 그런 걸로. 노 팬티 승리. 룡 30초. 노 팬티 승리. 저거 먹고 정비 후 오겠죠? 노 팬티 승리. 아무도? 아, 와. 야, 지금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네. 내가 길을 알아. 참 뭐. 드디어 이제서야 축하합니다. 자, 그래도 팀이 이기고 있으면 됐어. 맞아. 팀이 이기고 있으면 됐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와, 터졌다. 아, 마이. 와, 기다리고 있어. 직소 있었다고. 다음. 아, 넥! 아, 무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무친, 저 뭐라고 해야 돼? 저 뭐라고 그러죠? 너무 어마어마해서. 따라와. 한 줄로 다 왔어. 오브젝트 다 먹어주고, 미쳤어, 노펜.
아, 샤코 무서워. 샤코 무서워. 기동신 샀던데. 엄청 빨리 슈슉 와가지고 따고 갈 거야. 하지만 제 폭행도 무섭죠. 어, 다이애나가 올라갑니다. 너 팬티 샤코. 빨리하자. 피할 수 없죠. 다이애나가 이제 맛있게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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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코. 아, 이거 욕을 안 먹었는데 먹었거든요. 땄어. 딴 줄 알았는데 땄어. 뭐야, 이런 거 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갑시다. 살렸죠. 아, 다스, 살렸으면 됐어. 내가 길을 알아. 너 팬티 쓰면 전장의 화신. 오, 너 팬티 승우. 너 팬티 승우. 너 팬티 승우. 노 팬티. 와, 어그로를 그냥 분산시켜 버리는 뒤로 빠져주시고. 어그로 제가 그냥 들어와 버리고. 저 미스 포춘 먹잇감이죠? 너 팬티 승우의 먹잇감이죠? 앨리스. 가능. 너 팬티 승우 없는 우리 팀은 뭐 절대 못 이겨. 아, 재밌다. 재밌다. 이 게임이지. 아, 근데 세트도 2킬 땄어요, 탑에서. 아, 희소식이네요. 꺼나게 버텨줬어요. 아니, 버텨준 게 아니라 반반 가졌어. 반반. 아니, 네, 땄네? 3킬 했네? 쉣. 면목동 조건 만남. 면목동! 들어가만. 누구도 날 자, 막지 못해. 여기! 맞았죠? 한입 했죠? 이럴리야? 이럴리야? 저 궁 있어요? 궁 들어갔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온다. 높은 뒤에서. 아, 제가 스킬을 하나 남겼어. 팬티스. 어디가? 앉아, 노팬티! 와! 이게 노팬티 뭐? 이게 캐린다? 버렸구나? 알리 17% 승률 신화가 깨지는 건가? 노팬티. 리포 트렁크 있다가 갈갈이 찍혔죠? 노팬티 승 따라가야겠다. 달려간다. 오늘부터 팬티 아니. 또 너야? 노팬티? 또 너야? 노팬티? 살인전차라도 결세인가? 등쪽으로 달려가서 팬티 다 찢어버리고 다니. 그래서 노팬티인가? 알고 보니 본인은 팬티를 입고. 남의 팬티 노팬티라는 건가?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폭킹 바루스가 이겨먹고 다 찢어버립니다. 다 가네? 나도 가. 샤코? 여기서 샤코 있었는데? 여기 가고 와딩 하고 왔어요. 와, 폼 했는데? 아, 2,000원? 플렉스. 플렉스트. 봤던 미래. 제가 저, 주역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 저 어느 생각부터 노 팬티 승으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 이래.
그 기사의 맹세 노펜티 승무님께 걸어드리세요. 아니요 저... 지크입니다. 아니 아니만 아니만 포기했네. 어 뭐야? 어? 바루스가 상대편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남 같아 바루스가. 포킹 타임 가이브 가능하신가요? 아 실패. 아. 하지만 강력한 킹기. 이거 뭐고? 아 뭐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노펜티 피해 있다. 최소. 역. 나대. 제압하겠습니다. 내려간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노펜티 부모가 샤퍼 팬티도 좀 찢어줬어요. 노펜티. 노펜티 선 죽었어. 자기 팬티를 찢어버렸어. 그거. 노펜티. 이래 지금 갖고 오고 있거든요? 빠질 것 같아. 치치치치치. 어? 아. 오늘부터 팬티 안 찢어버려. 팬티 다 찢어버리다 관성으로 자기 팬티까지 찢어버린 노펜티. 미친 승우. 아, 안 줄 수가 없네요. 무친 사무라이 마스터의 노펜티 승우. 이거는 이번만큼은 노펜티 승우 드립니다. 아, 51레. 오늘부터 팬티 입지 않겠습니다. 오늘 최초 승리 나왔네요. 왜 최초 승리지? 와, 쿨하게 아, 나갔어요. 예? 아 쿨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쿨하게 나갔어요. 늘상 있었던 것처럼? 근데 쉐트도 딜 되게 잘 넣는데? 바루스랑? 쉐트랑 바루스? 우리 다 딜 되게 잘했음. 전 근데 저거 다 포킹 딜이라. 그리고... 아 마치 그냥 자신에게는 평범한 일상인 듯 무심한 듯 시크하게. 아니 뭐 한두 번 일도 3표 이상 받았어 그리고. 일도 아닌데. 노 팬티스. 뭐 저런 걸로 호들갑이지? 그런 느낌? 정보 못 보나? 그 검색하... 아 여기는 검색 안 돼. 여기서 바로 못 보나 봐요? 무친 승. 아 딱 6시 딱 맞춰서 끝났네요. 와 이 또한 노펜티 승우의 무친 승우. 아 오른쪽 클릭된대요. 아 정보 보기 실버 1. 와 아 어쩐지 천상계를 앞두고 있었네요. 실버 1이잖아. 근데... 브론즈 1도 아니고 실버 1이잖아. 최근 갑자기 게임 얘기했지? 승패 승패 패패 패 승승승승 패패 패 대충나 추가한데. 아 근데 마이 승률 65%예요. 노펜티 승우 눈깔 많은 것만 하네. 찍기 마이 충왕이네. 충왕 겹눈 선호하시는구나. 씨. 벌레맨이야. 옛날에 아니 그 뭐지? 숭어맨이야 알죠? 네네. 벌레맨이야. 노펜티 승우. 샤코도 잘하던데. 샤코 한번 볼까? 샤코 되게 짜증나게 잘. 아니 샤코 아, 실버였구나 역시. 저희가 실버가 잡히네요. 아니 왜 그러지? 다 왜 늦게 잡혔지? 저희 둘 다 브론즈인데. 뭐야? 골드 산대? 미스포츠는? 샤코만 80번을 했네요. 아니 80%를 했네요. 최근 20회 게임에서. 근데 거의 다 패배. 미포 골드 3이요? 네, 골드 4. 미포 골드 4? 다 실버요 상대. 브론즈 1 우리 두 명 잡혔어. 브론즈. 세트 브론즈 1. 왜 이래 나? 이각 이명광 박사진호 번조 김지수보다 노펜티 이각 노펜티 곽사 노펜티 번조가 더 자극적인. 왜 이렇게 잡혀? 상대는 브론즈가. 아 우리의 골드 잡혔나? 우리 골드 맞나 보다. 뭐야? 우리는 저희 아니에요. 그 다이애나 브론즈. 브론 그 세트. 예. 네. 세트도 브론즈. 세트도 브론즈야. 네. 와 뭐야? 브론즈 대 실버야. 여긴 심지어 골드도 껴 있어. 근데 이김. 왜냐?
노펜티스모 때문에 브론즈의 발칙한 반란이 시작되었. 근데 다른 사람도 잘했는데 브론즈가 어떻게 이겼지? 실버를? 아 근데 실버 4랑 브론즈 1이랑 좀 한 끗 차이긴 해. 근데 왜 다 높은데 저쪽이? 아니 골드가 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근데 딥. 근데 왜 점수 더 안 주지? 더 저는 30점 받았어요. 30점? 네. 난 22점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제 상대 팀이랑 티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듀오라서 비슷해서. 상대방이 좀 높은 거 잡아주나 보다. 아 원래 듀오하면 높은 거 잡아줘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얘네도 듀오인가봐. 그래서 듀오가 우리가 두 팀 있나봐. 골드 실버 듀오를 이겼네요 저희. 골실 듀오를 이겼네요. 왜요? 아니요 뭐 저희는 이긴 팀은 저쪽은 진 팀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 듀오 실제 듀오 큐가 우리 두 명이 네. 있었던 것 같아.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돼. 아 저희 팀에요? 네. 팬티 승우는 실크 돌렸겠죠? 여기 노 팬티 승우 있나 봐봐요. 아니네. 그럼 여기 다 셔츠. 노 팬티 승우 있나 볼게요. 없네? 우리만 두어네? 모르겠다. 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 뽀글뽀글 소리는 제가 어떻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엄청 또 쌓였네. 레오나 이거 만들라고? 구매 토큰 아 그러네? 되네? 아 온전한 레오나야. 아 나 온전한 레오나 있잖아. 이거 만들면 레오나 사라져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뭐야 이게? 이제 경험치가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야? 한계가 뚫린 거야? 이거? 그냥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네? 그냥? 영원석은 뭐야? 진짜 암짝에도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다. 아니 심지어 그 뭐야 스킨은 그래도 볼 수는 있잖아 게임하면서. 근데 이거는 감정 표현 안 하면 의미가 없네? 진짜 개쓰락이네? 옆에 뜬다고요? 로딩 때? 로딩 때 누가 봐 그걸. 그 클릭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뭐 숙련도 6 뭐 그거 말하는 거죠? 업데이트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 안 해. 자, 알겠습니다. 지금 먹먹거려? 꼬록꼬록꼬록 이거 안 해요? 꼬록꼬록 해요? 살짝 해요? 게임하면 이게 증폭되나 봐. 꼬록꼬록이.
근데 나는 다시 보기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던데 다시 보기. 근데 폰으로 켜보니까 꼬록꼬록 소리 되게 심하고 다시 보니까 괜찮고. 지금도 있대. 이미 이게 지금 있는 거야. 아, 들려요? 뒤에 뭐 버튼 있어서 그냥 꺼봤는데 그게 마이크였나봐요. 그러면서 꼬록꼬록이 다시 들리나봐요.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네. 꼬록꼬록이. 영원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봐봐요. 이 마이크를 꺼볼게요. 꼬록꼬록 들리는지 봐봐요. 마이크 소리인가 봐. 아. 지금 꼬록꼬록거려요? 이거 그거 때문인 것 같거든. 컴프레서가 잘못 눌러주는 것 같은데. 아, 어때요? 꼬록꼬록? 아. 아. 아, 괜찮아요? 이게 노이즈 없애면서 꼬록꼬록 거리나 봐. 게임에서 한타처럼 많은 소리가 겹칠 때 저화질 유튜브 보는 것처럼 소리 해상도가 낮게 들립니다. 컴프레서 문제 같다. 이거 노이즈는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야? 꺼도 그래? 그럼 소음 억제는 하긴 해야 되나 봐. 소음 억제 다시 켰어요.
아아 봐도 모르겠다. 내일 물어볼게요. 거기 가서. 안녕 여러분들, 안녕.